네, 안녕하세요, 골방이 여러분. 호토팡이요. 자, 여러분, 이제 가볼 컨텐츠가 뭐냐. 바로, 늑대거북을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무려 2년 동안 쭉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늑대거북을 잡아서 한번 추배를 했었습니다. 늑대거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퍼지면 안 됩니다. 성질 자체가 너무 포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다 밟으면 바로 물 수 있는 그런 거북입니다. 그래서 늑대거북이 우리나라에 많아지기 전에 최대한으로 한번 퇴치를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두 달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늑대거북이가 이미 번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적응을 하고 번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아직까지는 개체수가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때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제보가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서 들어온 제보인데 문제가 뭐냐면요,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도 구독자분이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그 말만 듣고 한번 그 장소로 가. 나오나? 일로 와봐. 자, 구독자분의 그 말만 믿고 그 장소로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늑대거북이의 제보를 조금 받긴 봤는데 가도요 굉장히 가능성이 낮습니다. 영상은 찍지 않았어도 한 두 번 정도를 더 가봤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조금의 가능성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한번 가볼 건데 혼자 가기 싫어요. 라온이랑 같이 가요. 레츠 고. 라온아, 거북이 아빠랑 같이 먹을래? 좋으면 여기다 빠이빠이 해. 빠이빠이. 오케이, 넌 곧 군소도 먹는다. 자, 여러분, 저는 현재 제보받은 늑대거북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핑구 물개 아니에요. 근데 론나 무섭긴 하죠?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이러면 더 핑구 물개예요. PTSD 오죠? 어릴 때 다들 개무서워했죠? 지금 저 개무섭죠? 자, 여러분들, 안 좋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리 밑에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비가 오는 것 같지 않은데 저 물 떨어지는 게 다리 위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바닥을 보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고 뜰 채로 잡으려 했는데 오늘은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다. 나라라 그물 뽑지 족대로 한번 조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족대 두고 비천 맞으면서 포인트 이동. 이 포인트는요 제가 알고 있는 포인트고 지금 여기서 제보를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놀랐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여기 포인트는 사람들이 족대질을 아예 안 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낚시 활동을 안 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견되지 않으려면은 이런 포인트에다가 풀어줬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이끼 사이에 론나 큰 다슬기 한 마리 있네. 개맛있겠다. 이거 다슬기 탕 끓여 먹으면 론나 개처마 있어가지고 밥공기 3그릇 뚝딱 하면 뱉어져 뒤집니다. 다슬기 방생 나중에 잡으러 올게. 근데 문제는 여기 지류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포인트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생태 교란종인 붉은기 거북 있죠, 그런 애들도 많기 때문에 거북이가 살 수 있는 확률은 충분합니다. 특히 늑대 거북이면은 더욱더 충분하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늑대 거북, 붉은기 거북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집에서 지금 늑대 거북을 키우고 있잖아요. 습성이 뭐냐면요 밤 되면은 구석탱이 가서 자요. 그래가지고 이런 한가운데 말고 이런 외곽 수풀 사이에서 자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제가 구글링도 따로 해봤는데 이 녀석들의 야생에서의 습성도 밤이 되면요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구석에 처박혀 자요. 자, 여기 셀프 족대질 한번 조져볼게요. 자, 이렇게 족대를 견착을 하는 거예요. 셀프 족대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 수풀을 밟습니다. 와, 왜 이렇게 깊어? 야, 이거 늑대거북 족대 안 들어오면 못 찾겠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늑대거북은 없을 거예요. 오, 고기 있다. 무슨 고기일까? 미발. 있었는데? 아니야,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우리 러머니 걸 수 있어. 아니야. 은혜 걸 수 있어. 아니야. 라온이 걸 수 있어. 아니야. 상마이 걸 수 있어. 아니야. 분바야 걸 수 있어요. 그래, 저기 팔딱 튀는 거 보이시죠? 널로 와. 옳지, 라이렉이야. 그냥 피레미 종류 같은데 약간 황어 같기도 하고 이쪽이 바닷가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황어 새끼들이 조금 잡힐 수 있습니다. 야, 이런 데 창백해 있으면 꿀이긴 한데 늑대거북이 보통 물 밖에서 숨을 쉬기 때문에 항상 얕은 데 위주로 찾았었는데 늑대거북을 얕은 데서 본 적이 없어요. 더 찾아보니까 늑대거북은 실제로 깊은 물에서도 숨 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냥 깊은 데서도 산대요. 그래도 혹시 늑대거북을 자극할 수 있을지 모르니 한번 해보도록. 아, 거미줄아. 무거운데요? 에이, 설마. 아, 진짜 미친 황어래끼들 또 잡혔습니다. 얘 다 방생할게요. 익사해라. 답도 없다, 여러분. 반대편 낮을 줄 알고 건너왔는데 저거 뭐야? 리바. 제가 후레쉬 랜턴을 키우고 있잖아요. 돌인데 명암져가지고 둘룩불룩하게 보여서 늑대거북인 줄 알았어요. 순간 엔돌핀 대박 돋았었네. 잠시만요, 이거 액정에 물이 묻어가지고. 잠시만요. 따뜻하죠, 여러분. 따뜻하죠. 자, 이제 잘생긴 얼굴 나올걸요? 안 지워지네, 리발 습기가. 그냥 이대로 촬영할게요. 그렇게 헌터팡은 개고생을 또 하고. 오, 뭐야, 리발. 오씨, 아니 여러분, 갑자기 사마귀가 나왔는데요?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굉장히 날카로워, 아직 힘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영가시가 빠져나간 사마귀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배가 좀 말랑말랑하거든요. 아이고야, 영가시는 여기 안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우와, 대박이네. 사마귀를 나 족대로 잡은 건 물속에서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감동이야. 미안해, 너는 뒤졌구나. 얘는 어차피 못 살기 때문에 일단 풀 밖에라도
미안해, 잘 살아. 자, 여러분, 저 혼자 1시간 반 동안 족대질 하면서 살펴봤는데 늑대 거북이는 결국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있을 거예요. 제보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보셨을 거고, 너무 아쉽지만 다음 제보를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보들 많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여기 액정에 또 들어갔네. 잘생겨졌죠? 펀치. 다음 제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하천 가다가 늑대 거북이를 보신다면요, 꼭 저한테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보 받으면 봐요, 여러분. 라상라사. 리바, 이 영상 안 올라가겠다. 여보, 오랜만에 제주 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 응, 너무 좋다. 바쁜 것도 좋은데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돼. 재밌게 놀다 가자. 그래. 누구지? 잠깐만. 여보, 빨리 와. 잠깐만. 와, 씨, 뭐야 이거? 뭐야, 왜 그래? 여보, 제보가 들어왔어. 무슨 제보? 경기도 부천에서 늑대 거북이 발견됐대. 아, 알겠어, 빨리 와. 여기 봐봐. 동영상도 있어, 동영상도.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뭐해, 안 오고. 여보, 나 가야 돼. 진짜 미쳤냐? 여보, 나 늑대 거북이 잡으러 가야 돼. 너 지금 가면 이혼이야. 미안해, 갔다 와서 사주할게, 미안해. 남편 구합니다. 생물 유튜버면 아니는데요. 그렇게 헌터팡은 이혼 서류와 함께 늑대 거북을 잡으러 떠났다. 자, 여러분, 늑대 거북 두 번째 제보를 받은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경기도 부천 여기 아파트에 있는 부천 시민의 강이라고 하는, 부천을 둘러싸고 있는 강이 있다 그래요. 강 지류 중에 하나인데 이 옆에 연못이 굉장히 작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서 제보자분이 제보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잡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실 은혜랑 헤어질 때 되게 유쾌하게 헤어졌지만 실제로 카메라 걸고 싸우고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몸살이어가지고 열이 한 38도 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간다고 하니까 은혜 입장에서 개빡치죠.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끄고 싸운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안 잡아가면서 진짜 롯데요. 여기에 있다고 했거든요. 야, 이거 포인트는 너무 좋은데? 있으면 바로 발견할 것 같아요. 우선은 저쪽에 다리가 있기 때문에 저 다리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늑대 거북이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요, 지들 멋대로예요. 밤에 활동 애들은 밤에만 활동하고 낮에 활동하는 애들은 낮에만 활동을 하는데, 오늘 낮에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밤에는 활동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 이쪽 위에서 봤을 때는 없어요. 일단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딱 보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놓은 곳이라고 해서 제보자분이 굉장히 걱정했던 게 뭐였냐면요, 아이들이 들어가서 논다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거죠.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다가 늑대 거북 밟으면 걔는 바로 반응하는 느낌이거든요. 아이들이 물리면 크게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합병증이나 뭐 이런 걸로 세균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물에 들어가서 저런 데를 한번 뒤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저런 데 지금 짱 박혀 있지 않을까라 생각 들거든요. 아, 보이지가 않네. 이거 들어가서 봐야 되나? 안녕하세요. 제보 보신 거죠?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제보자 보이세요? 네. 지금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찾아서. 근데 그 늑대 거북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저 아쿠아리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사이즈가 진짜 한 30이 넘어갔나요? 네, 등간만. 등간만? 네. 와, 너무 미남이시네요. 얼굴 안 찍겠습니다. 네. 여기가 포인트가 저기가 끝이에요. 섹터가 이렇게. 여기랑 저기랑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네. 오늘 아침 제가 찍은 데가 여기. 아, 여기에요? 네. 지금 몇 분 동안 보셨어요? 지금 한 30분 됐나? 아, 그래요? 괜히 저 때문에 이거. 아, 어차피 그 지워키라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이게 오늘 하루만 발견된 게 아니라 꽤 길게 발견이 됐었대요. 아, 얼마나 됐었대요? 몇 달 된 걸로. 아, 그래요? 그럼 걔가 여기서 몇 달 동안 살고 있다는 거죠? 네. 주인분들이 계속 신고를 했는데 계속 네. 방치가 됐던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아무 그걸 안 했구나. 네. 늑대 거북이를 저번에도 퇴치를 했을 때 거기서도 지자체를 전화하니까 뭐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가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여기 어떤 지형인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예. 얘가 진흙 지형만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흙 지형이라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얘네가 아예 타고 들어가서도 있기 때문에 보면 여기에 철망이 있어가지고 일로는 못 넘어가고. 아, 그러네. 무조건 여기구나, 한계선이. 우선 근데 보시면요, 여러분,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다 얘네들이 베이트피쉬로 먹고 충분히 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근데 철망이 있어서 그나마 늑대 거북이 다른 데로 퍼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육안으로 봐서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장으로 가라신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꼭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늑대 거북 옷 입고 왔습니다. Come on, snapping turtle, 리발레키들아 뒤졌어. 자, 여러분, 근데 좀 속상한 거는 여기에 몇 개월 이나 민원을 넣었는데도 표지판 하나 안 붙어있는 게 너무 그렇습니다. 여기는 좀 못 들어가게 돼 있지만 아래는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고, 심지어 아이들도 많이 논다고 하더라고요. 제보자분이 여기 바로 아파트 앞 주민분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게 있으면은 팜플렛이라도 좀 하나 붙여놓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제발 빠지는 진흙이 아니, 오케이, 하나도 안 빠져요. 이건 개꿀사꿀 리바꿀인데. 근데 문제는 이런데 밑에가 잘 보여야 되거든요. 얘네들이 풀숲에 숨어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늑대거북 퇴치를 했지만 진짜 야생에서 실제로 몇 개월 살아서 기어다닌 녀석을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야생
현장에서 이 녀석들이 처박혀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오 정도 크기거든요. 그러면 저런 돌틈에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분명히 어디 구석에서 대가리만 짱 박고 있을 거예요. 제발 나와라. 제발 부탁이야. 야, 여기 풀에 숨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 하나하나 살살 들춰볼게요. 해하지 않게. 야, 이 풀들 때문에 이거 쉽진 않다.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연에서 이만치 큰 늑대거북을 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돌이 아니라 늑대거북이었으면 저 집에 갈래요. 저거는 못 잡아요. 물리다가 손목 삭제. 그리고 아까 아침에 보셨다는 포인트가 이렇게 쭉 포인트라고 하시거든요. 이쪽에 늑대거북이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다고 해요. 그 말은 지금 이 안에 짱 박혀 있을 수 있거든요. 야, 쉽지 않네. 열이 지금 39도까지 올라간 느낌이에요. 나 무조건 잡아야 돼요, 이거. 너무 잡고 싶어. 저거 뭐야? 아, 깜짝이야. 아, 이 붕어래끼. 잠시만, 이런데 늑대거북 올라간 거 아니야, 이거? 이런데 약간 올라간 거 같기도 하고. 야, 이거 못 찾겠다. 다시 이렇게 되면 지금 기세가 꺾인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거북이 발견했는데, 아, 리버쿠터 같습니다. 잡아볼게요. 자, 잡았습니다. 아, 자, 요거는, 야, 이거 무슨 종류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돌거북은 아니고, 일단. 혹시 이거 종류 아시나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그죠, 일단 붉은 기 아니고, 네. 리버쿠터 아니면, 어휴, 페니슐라인데, 일단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들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저런데 짱 박혀있네. 이 늑대거북도 습성이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데 짱 박혀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이 거북이 밤에 잡기 개빡세구나. 진짜 그냥 돌처럼 생겨서 쉽게 있을 줄 알았는데, 와, 절대 아닙니다. 아, 진짜 한 마리만. 진짜 여러분, 열이 좀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전신력 싸움이다. 자, 여러분, 여기는 마지막 섹터예요. 여기 없으면은 롯된 거예요. 찾았다. 우와, 미쳤다. 자, 보이시죠, 여러분. 야생 늑대거북입니다. 지금 눈치챘어요, 여러분. 와, 진짜 발견하네. 미쳤네. 자, 이거 보세요. 진짜 크기가 아우만 합니다. 아우만 해요. 와, 꼬리 상태 봐라. 아우보다 상태가 너무 좋네. 지금 자고 있니? 눈뽕쳐 맞고 있니? 가까이서 도망가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진짜. 꼬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그 어느 것보다 굉장히 떨리네요. 하나, 둘. 자, 제가 밟았습니다. 와, 생각보다 힘이 너무 좋아. 지금 꼬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쪽일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가 꼬리가 아니다. 저 그럼 손 롯대는 겁니다. 자, 일단 미안한데 너무 세게 밟고 있어요. 제가 살 찌어가지고 86이거든요. 리발레기야, 너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대가리가 어딘지만 보자. 옳지, 여기가 대가리구나. 들어올게요. 하나, 둘, 셋. 우와, 씨. 우와, 미쳤다. 우와, 이거 진짜 미친 사이즈인데? 얘 맞죠? 네, 맞아요. 우와, 아오보다 훨씬 크네. 잠깐만, 무겁거든? 잠시만. 자, 이 녀석이 힘도 좋고 스피드도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은 그냥 슝슝슝 도망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잡기가 쉽지 않았던 거고요. 일단 육지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가지가 길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이렇게 대고 잡으셔야 돼요. 야, 이거 10kg 되겠어요? 아유, 제보장님 감사합니다. 아, 덕분에 잡았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물놀이 좀 쉽게 할 수 있겠다, 이제. 자. 와,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발로 대충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오, 미안. 제 발이 265 정도 되는데 등값이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와, 저기 끝에서 시작했는데 여기 끝에서 잡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소에 또 관심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제보도 해주시고. 와, 근데 얘는 여기서 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관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엉덩이를 치면은 얘네가 춤춘다고 막 이렇게 돌잖아요. 이게 좀 크기가 큰 애들은 이렇게 돌고 작은 애들은 지가 작은 거 알아가지고 무서워서 앞으로 튑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엉덩이를 만지면은 공격하려고 도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돌죠. 조질라고. 이건 물어봐. 와, 물리면은 앞에 이빨에 튀어나와 있어서 걸리거든요. 한번 물어봐. 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물면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이거를 진짜 아파트 하천에서 잡았습니다. 몇 개월이 있었던 녀석인데 거의 얘는 야생개체죠, 야생개체.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어마어마한 야생 늑대거북입니다. 제가 너무 잡고 싶어 했는데 이 정도 큰 거를 잡았습니다. 자, 이 녀석은 안타깝게도 생태가 귀란종이라 바로 이 자리에서 죽여서 집으로 가져가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아유, 주배 감사합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얘는 제 뽀치통에 들어가라. 어우, 딱이다. 이거 손가락 물리겠는데요? 이렇게 반대로 데리고 갈게요. 늑대거북 성공했다. 로나 큰거 바운스. 아우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진짜 커다란 초대형 늑대거북을 잡아왔습니다. 이 녀석 무게랑 크기가 엄청나거든요.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엄청나죠? 와, 진짜 너무나도 큽니다. 이런 녀석이 아이들이 노는 그런 하천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밟으면은 얘네는 그냥 바로 물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험할 수 있었던 곳에서 제가 잡아가지고 어제 보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은 집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늑대거북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요 녀석을 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요 녀석은 제보자분 말대로라면요 6개월 전부터 거기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왔던 녀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생에서 좀 오랫동안 산 녀석 같아요. 그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늑대거북 같은 경우는요 등값이 삐죽하기로 유명한 거북이에요. 얘는 보면은 등값이 좀 평평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이 밖에서 꽤 있었다라는 큰 특징이 뭐냐면요, 이 늑대거북 같은 경우는 뒤쪽 돌기가 삐죽삐죽삐죽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얘를 보시면은 굉장히 물러 있습니다. 얘들이 야생
야생에서 활동을 할 때는 돌 같은 그런 지형에 많이 치이기 때문에 등값이 많이 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는 그냥 집 앞 호수만 가도 늑대거북이 바글바글한 곳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런 데서 보는 늑대거북은 등이 아예 평평합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의 크기를 보시면은 5년 정도는 살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저희 집에 키우고 있는 아오가 저희 집에 언제 3년이 넘었는데 이 녀석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녀석이 최소 4년 5년은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녀석이 다 큰 건 아니고, 다 큰 개체는 이거보다 조금 더 요렇게 소뚜껑만한 녀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 배를 보면요, 여기 살이 가득 차 있잖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잘 먹고 잘 자랐다라는 뜻이거든요. 잘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에는 천적이 없습니다. 외국에는 악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얘를 부셔서 먹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얘를 부셔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잘 먹을 수밖에 없고, 부천 시민회관이 계속 돌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먹이가 끊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물고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딱 이 늑대거북들이 먹기 좋은 그런 크기의 녀석들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계속 있었다면은 요 녀석이 언제 어떻게 날카로운 입으로 인명피해를 줬을지 모릅니다. 제보자분이 말씀하셨기에 거기에 아이들이 노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라온이가 놀다가 라온이 바로 잡지. 잡지? 누구 아들인디? 바로 등 밟아가지고 들어 올리지. 그러면 라온이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했어. 갑자기 나왔는데 다쳐서 온 거야. 얼마나 속상해. 근데 그게 거북이래. 얼마나 어이없어. 새끼발가락이 하나 없는데 그게 거북이 때문에 그런 거래. 새끼발가락이 없어? 이 정도면은 진짜 어린아이들이 놀잖아요. 완전 뼈까지 싹둑은 아니지만 너덜너덜거릴 때까지는 잘릴 수 있어. 그리고 아오의 습성이 뭐냐면요, 먹이를 핀셋으로 미꾸라지 주거든요. 그러면 핀셋까지 같이 물고 안 놉니다. 힘겨루기를 해요 아오라. 그 정도로 거북이들이 물면 안 놓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거예요. 그거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눈을 찔러? 아니 아니, 빼려면은 가만히 그냥 그거를 버티든가. 아니, 땡기면은 더 땡겨버려. 그게 아니야, 애기가 만약에 물렸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얘 눈을 꼬집을까? 부모 입장에서 만약에, 아 그것도 모르면 어떡하자는 거야. 오늘 밤에 아오한테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보겠습니다. 은혜 발가락이 실험체고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 생각에는 물렸어. 거북이 등을 발로 세게 밟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팡 충격을 줘가지고 녹게 해야지. 그럼 팡 하면서 안으로 슉 데리고 가면. 그럼 빨리 끄집어내가지고 아 하세요 한 다음에 발가락 꺼낸 다음에 이식 수술 해야 되는 거야. 이 새끼 뭐 아무것도 모르네. 그럼 너가 해봐. 어떻게 할 거야 너가? 만약에 라온이 새끼 발가락 물렸어. 모든 동물들은 눈을 공격을 하면 녹게 돼 있어. 자, 여러분 이 늑대거북이 눈이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이 발가락이 물린 상태에서 눈을 내가 때리러 가다가 우리 라온이 발가락을 칠 수 있는 거야. 때리는 게 아니라 눈을 눌러야지. 방금 눈을 만져봤는데 눈은 말랑말랑합니다. 위기 탈출 김은혜. 어, 헌터라고 할 수 없어. 그럼 난 뭔데? 몰라. 자, 그리고 제가 요 녀석을 먹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 거북이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거북이를 식용으로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외국이나 미국 이런 데서는요, 식용으로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거북이 수프 막 이런 거 있지. 그렇지, 거북이 수프로 유명한데 그 전에 원래 1970년대 영국에서 처음에 거북이를 식용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 처음에 이 녀석을 구이나 쪄가지고 삶아서 그냥 먹는 거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수프로 하니까 수프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심지어 현재는 미국에서도 이 늑대거북이를 식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재료인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기 때문에 좀 혐오스러울 수 있는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식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자, 우선 이 녀석의 생김새를 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발을 보시면요, 발톱이 얘는 엄청나게 날카롭게 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 있냐, 이 녀석들이 먹이를 가리지 않고 먹어요. 야생에서는요, 쥐 같은 거 물에 가끔 떨어져서 헤엄치잖아. 수면 밑에서 위로 보고 바로 먹습니다. 하지만 얘네 먹는 특징이 뭐냐면 먹은 다음에 씹지 않고 바로 목으로 넘겨버리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큰 거를 자기가 물었을 때 이게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래서 발톱으로 입에 먹이를 물고 잘라가지고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아서 먹는 그런 심레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태 교란 중이기 때문에 심레끼, 해외에서는 토종 착한 레끼. 자, 이 녀석의 꼬리를 보시면요, 굉장히 공룡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돌기들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자기의 방어 기제예요. 그리고 대망의 얼굴을 보시면요, 일단 대가리가 큽니다. 거의 주먹만 하죠. 자, 이 녀석의 특징이 뭐냐면요, 대가리가 단단합니다. 그리고 입을 보시면요, 앵무새 부리처럼 이런 식으로 나 있습니다. 절단하기 쉽게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리면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을 방생을 해가지고 만약 어린아이가 다쳤다라고 하면요, 유기를 한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죠. 인명피해를 준 거니까요. 책임지지 못할 거 그냥 유기를 했기 때문에 진짜 미친 개 빨래끼입니다. 한마디에 내가 라온이 발가락 잘렸다 생각하고 지금 한마디에. 야, 너 발가락 잘리고 싶냐? 좀 약한데 생각보다? 지금 라온이 어린이집 갔자. 시원하게 한마디에. 야 이씨. 너는 그 찐따가 억지로 욕하는 딱 그런 느낌이야. 어쩌라고 씨. 잘 지내? 자, 이제 이 녀석이 요리를 할 건데 어떻게 요리를 할 거냐, 치킨!
스킬로 만들어서 한번 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 전에 저는 늑대거북 컨텐츠를 할 때 항상 해명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아오가 아니냐, 그러기도 얼추 보면 좀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오를 지금 바로 한번 데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오를 2층에 놨거든요. 2층 계단에 올라가잖아요. 여기 우리 아오 있습니다 여러분. 아오 아닙니다 저거. 예산이 있죠. 그거 보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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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어딨어, 요 너가 이 새끼 잡아온 거잖아. 어? 뭐야? 어디 왔어? 너가 얘를 거짓말 쳐가지고 먹으려고 했잖아. 너 이거 하려고 거북이 숨겨놨어? 야, 은혜, 거북이 어디다 숨겼어? 빨리 가져와. 어디다 숨겼어, 거북이? 야, 이거를 굳이 숨겨놔줘. 우와!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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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지 마, 물지 마, 물지 마. 아니야, 물지 마, 물지 마, 물지 마.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안 놓습니다. 눈 눌러. 아니, 아니, 어떻게 눌러? 얘 내가 끼우는데. 자, 여러분. 이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사람의 발이었어, 아기의 발. 이렇게 안 놓고 목으로 안으로 가지고 계속 들어가죠?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소리 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냐. 자, 이제 위기 탈출 넘버원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 맞지? 자, 여러분, 아오랑 비교해드릴게요. 크기. 엄청나게 큰 녀석입니다, 이거. 아오 목이, 여러분, 이게 더 늘어나요, 여기서. 항상 사정거리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오 갖다 놓을게요. 상만아 조용히 해.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아오가 한번 물었거든요. 여기가 바로 이렇게 파였습니다. 이 끝에 앵무새 같은 주둥이 있죠? 요걸로 딱 여기가 박혀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딱딱한지 여러분 찍어봐. 이거야? 어. 이걸 찍어봐. 봐. 이거는 하는 척도 못하겠네요. 자, 그리고 방금 발 물었을 때 보셨죠, 여러분? 안 놓습니다. 안 놓고 계속 자기 목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내가 뭘 했었냐? 등 치면 괜찮다고 했지. 치니까 아! 하고 바로 맞잖아. 자, 이제 이 녀석을 손질을 할 건데 이 녀석 손질이 사실 굉장히 버겁습니다. 등갑을 원래 다 깨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저희는 치킨을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앞다리, 뒷다리, 꼬리까지 해가지고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손질 장면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더 잔인한 제 얼굴로 대체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손질됐습니다. 여기가 뒷다리, 앞다리, 꼬리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 녀석을 다른 거랑 바꿔치기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증거물을 남겨왔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이 속았죠? 지금 보시면 발톱이 있기 때문에 이 발톱 부분은 날려주고 오도록 할게요. 이제 닭으로 바꿔치기 하겠군. 짜식이 눈치 바르군. 라샤 사무라이. 자, 여러분, 이렇게 발톱까지 다 잘라줬으면요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이게 뭐 같아요, 은혜야? 지방. 그렇죠. 거북이 같은 경우는요 지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까지 붉은기 거북, 리버쿠터, 늑대거북 이렇게 세 종류를 먹어봤거든요. 늑대거북이 가장 지방이 많고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늑대거북이 좀 작은 녀석이었고 이번엔 큰 녀석이니까 큰 거는 또 질길 수도 있거든요. 일단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여기다가 앞다리, 뒷다리, 꼬리를 넣습니다. 자, 이제 염지라는 걸 해줄 건데 먼저 첫 번째 염지, 순후추를 뿌려야 됩니다. 순후추를 이것으로 오늘가 얘기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둔두두. 오. 치읓으로 얘기할 겁니다. 하나, 둘, 셋. 춘추추. 오. 히읗으로 얘기할 겁니다. 하나, 둘, 셋. 훈후후. 오. 리을로 얘기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룬루루. 넌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졸업이야. 안녕히 계세요. 가. 꺼져. 저 혼자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루루, 추추추, 훈후, 히히히. 상만이 됐다. 온 거야? 상만아, 이거 리얼로 얘기해봐. 엄마 또. 틀렸어, 임마. 불쌍해. 룰루루, 후두두, 히디디, 후야다다. 자, 그리고 진짜 어려워. 마술이거든요. 티그스로 하나, 둘, 셋. 타툴. 너 잘한다, 이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쉬운 거야, 여러분. 곧 어려운 거 나옵니다. 자, 마술 살짝.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하면은 은혜야, 채널 줄게. 채널의 모든 수익은 너의 통장에 꽂힐 거야. 기회는 딱 한 번이야. 지금 이미 눈 보면요, 여러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짐만을 기획으로 하나, 둘, 셋. 키, 뭐라고? 이 새끼. 그건 반칙이야, 이랬기야. 뭐, 뭐였는데? 기획. 아. 자, 쌍기역 하나, 둘, 셋. 그러게 어딨어? 아, 끝, 끝, 끝. 다시 한 번만 기획. 자, 간다. 피읍으로 하나, 둘, 셋. 파피, 파피. 땡. 국산 다진마늘. 땅땅땅. 아, 진짜 이 새끼 보세요. 아니 진짜 치사한 새끼 아니야. 너무 찐인데 너 지금. 근데 이거 항상 이 지랄이니까. 자, 요거를 잘 버무려줍니다. 자, 이렇게 비볐으면은 대략 한 20분 정도 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뒤에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게 20분이 지났으면은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 다시 우유를 조금 뿌려줍니다. 자, 여러분, 요 상태에서 치킨 튀김가루와 카레를 같이 넣어줍니다. 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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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튀김가루 치킨 튀김가루 치킨 튀김가루 치킨 튀김가루. 자, 이렇게 뿌렸으면은 여기서 바로 반죽을 하는 거예요. 조져 살살. 조져 살살. 아, 너 진짜 못한다. 나와! 선수 교체야! 나와!
잡아 이씨. 나가. 와 진짜 미친 개못해. 와 황라운 1년 뒤에 너보다 잘하겠다. 와 농도는 약간 요플레 정도 농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못하네 개못해. 와 이거 더 넣어? 어. 와 개못 넣어. 어떻게 이게 요플레 농도야 개못. 론나 개못을 론나 못 비벼. 아무것도 못해 론나 못해 레못해. 알았어, 개 못 넣어. 개. 후라이팬 개 못 꺼내네. 후라이팬을 못 꺼내. 싸싸싸오. 야. 후라이팬! 땡! 팅! 깽! 팅! 팅! 띵띠리리링. 봐. 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잘 버무렸으면은, 자, 이제 후라이팬에 기름을 부어줄 겁니다. 어노노노노노노노. 자 그리고 66 은혜 66 6만 볼트. 아 이거 조금 실망스러운데 다시 66 6만 볼트. 야 이 찍야 제대로. 너 때문에 하기 싫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한번 하고 싶은 대로 봐. 어떻게 하라고? 6만 볼트라고. 왜? 너가 채널을 먹은 첫 날인데 알지. 파이팅 있게 해줘야지. 나는 정말로 이렇게 한 적이 없어. 그럼 한번 이거 오늘 한번 해보자. 너 방금 이거 재밌어. 이거 다 대본이에요. 어? 은혜야 6이야. 6만 볼트. 아 그만해 씨.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됐으면은 요거를 바로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치킨을 만들 때 한 번 더 치킨가루에 겉에 옷을 입혀줍니다. 요런 식으로. 그래야 이 바삭함을 좀 더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더 맛있게 튀겨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고 바로 이 상태에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라. 와우 맛있겠지? 응. 뒷다리도 똑같이 들어가라. 예스 예스.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꼬리입니다. 꼬리 살들이 사실 굉장히 맛있는 게 제가 저번에 대만 가서 이구아나를 먹었을 때 그때도 꼬리가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자 요거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라. 자 이제 쫙 한번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우와. 자 여러분 지금 비주얼 보시면 굉장히 치킨 같은 비주얼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여기에 올려가지고 기름을 조금 빼보도록 할게요. 이야.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대망의 꼬리입니다. 꼬리 좀 식어야 될 것 같아. 그냥 먹어. 네가 해야? 이거 애야는 좀 아니지 않냐? 자 그럼 저는 애를 끼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자 요 꼬리 부분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이거 진짜 먹어야 돼. 너 먹어야 돼. 정말 부드러워요. 다른 거북이들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지금 요렇게 먹었거든요 살 부분을.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육고기류들 중에 최고입니다. 한번 더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다른 고기랑 비교할 게 없어요. 딱 요런 느낌입니다. 2플러스 하는 부채살을 레어로 해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게 먹는 그런 식감이에요. 소고기 레어로 해서 먹으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보시면은 꼬리에 뼈가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요 뼈 말고는 전부 다 지금 살인 것 같습니다. 왜 거북이를 요리로 해외에서 먹는지 알겠어.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는.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이렇게 튀겼는데도 야들야들하면 이걸 스프로 해서 먹으면요 정말 훨씬 더 부드럽게 요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앞다리 쪽 같은데 껍질에 지금 이미 기름기가 쫙 껴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 살이 덜 익은 게 아니라요 늑대거북이 살이 이렇게 붉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살을 먹어볼게요. 어떤 버전으로 추베르를 할까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임팩트 있는 컨텐츠를 할 때는 바로 김병찬 씨죠. 추베르. 진짜 부드러움. 닭다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또 이거 봐봐 은혜야. 자 이게 여러분 아까 그 지방입니다. 이거는 진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은혜처럼 느끼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면은 저걸 왜 먹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비계를 너무나도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자 이제 뜯어 먹어보겠습니다. 김병찬 씨 나한테 또 이거 안 나올 수 없죠. 이건 남식 가겠습니다. 추베르. 너 자꾸 우리 엄마 아빠를 실명 걸어놨지라. 어이없네. 단면이 진짜 미쳤어요. 그리고 카레를 살짝 넣었잖아요. 그 카레 맛이 나고 진짜 이 늑대고기는 정말 너무 맛있는 고기입니다. 이번 추베르면 또 누굴 해야 되나. 장인어른 했고 장모님 했고 추베르. 너 진짜 지진다. 왜? 우리 할머니잖아. 우리 할머니야 왜 그래? 으 징그럽지.
이건 지금 돈 주고도 못 먹은 거잖아요. 진짜로 이런 거에 대해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 꼭 한번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먹을 방법이 없으니까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 뭐 해외 가셨을 때 늑대거북을 요리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가서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맛있습니다. 마지막 추배를 누구 왔지? 은혜야? 너 나? 응. 알겠습니다. 추배 추배 추배. 방금 누구였냐면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우리 할머니 말고 여보 할머니. 자, 여러분께 먹어봤는데 늑대거북 제보가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저번에 찍은 영상에서는 늑대거북이 번식을 해가지고 새끼도 야생에서 잡았었어요. 그만큼 이 늑대거북은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점점 더 퍼져나가가지고 사람한테 직접적인 인명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늑대거북을 발견한다 싶으면은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거나 지자체에다가 꼭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빨리 수거를 하는 게 더 이상 늑대거북을 우리나라에 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만약에 늑대거북을 보신다 하면은 제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한 걸음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늑대거북 다른 그 외 본인이 키우시는 것들 절대로 유기하지 마시고요. 유기한 사람한테 은혜가 마무리 한마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야, 유기한 사람한테 한마디 해. 야, 유기하지 마. 그럼 자꾸 얘가 가잖아. 나 혼자 육아해야 된다고. 뒤질래? 씨발놈들아. 왜 나를 쳐다보고 은혜야.